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강원 365. 오늘의 테마는 김장입니다. 평창 고랭지에서 자란 배추가 단단하고 맛이 고소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김장철 인기 품목하면 바로 고랭지 절임 배추라는데요. 명품 절임 배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춘천 남이섬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김장 축제가 열렸습니다. 직접 김장도 해보고 맛있는 보쌈에 김치 요리도 맛보고 여러가지 즐거움이 있는 남이섬 김장 축제를 소개합니다.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도 열렸습니다. 아삭하고 맛있는 평창 고랭지 절임 배추에 이 지역에서 생산된 양념을 맛있게 버무려 가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열흘간 진행되는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 소식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김장철이면 묵은 김치를 처리하는 것도 큰일인데요. 김치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치 요리들을 소개합니다. 퓨전 김치 요리부터 김치가 들어가야 비로소 완성되는 특별한 요리까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다양한 김치 요리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365입니다. 11월도 어느덧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월동 준비에 나선 분들 많으신데요. 한국의 월동 준비 1순위 바로 김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의 테마 열전 이번 주 주제는 김장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절임 배추부터 다양한 김장 축제, 맛있는 김치 요리 소식까지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삭아삭 맛있게 매운 김장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박경윤 리포터 그리고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똑소리 나는 리포터 똑순님 박경윤입니다. 오늘은요. 빨간맛 궁금해 김장. 오늘은요. 저 옷처럼 이렇게 빨간맛 가득한 김장 소식 들고 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희입니다. 한국인의 밥상 하면 김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오늘 맛있는 김치 요리 소개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매주 흥미로운 테마로 찾아가는 테마 열전. 이번 주 테마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김장입니다. 박효연 리포터, 원주의 네. 첫 번째 소식으로 테마 열전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죠?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일단은 이 김장을 담그기 전에 네. 김장할 때 가장 어려운 거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왠지 배추를 씻고 또 절이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장을 해본 적은 없어요. 늘 엄마가 하는 걸 봤는데 저희 엄마는 김장을 하고 나시면 늘 아프시더라고요. 그 소금에 절이는 일이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이 두 분 다 진짜 김장을 담궈본 적은 없지만 옆에서는 정말 잘 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맞아요. 이 절이는 게 가장 힘든데요. 이 부분을 해결한 게 바로 이 절임 배추예요. 요즘요, 이 절임 배추가 대세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 절임 배추를 사서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절임 배추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 평창에서 나고 자란 이 절임 배추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해발 700m 고도에서 자란 이 절임 배추가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맛을 자랑하고 있는지 그 현장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러 가보실게요. 비가 내리는 겨울의 문턱, 제가 찾아간 곳은 배추밭입니다. 웬일이야. 오늘 나 진짜 완전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운 씨 완전 받았는데. 배추 반가워요. 때마침 어쩜 이렇게 비가 내려요. 진짜 너무 슬프다. 정윤 씨, 이게 슬픈 표정 아닌데요? 저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퇴근을 하신다고요? 깜짝이야. 무슨 소리야. 오늘 휴학을 하세요? 그럼 김장철이라 얼마나 바쁜데 지금 따라와요. 그럼 그렇죠, 경윤 씨 따라가세요. 아이고, 퇴근의 꿈 무너지나요? 그래요? 박경윤 리포터의 고생길이 시작되었다. 결국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거 수확철이면 진작에 해놓으셨어야지. 지금 딱 저만큼 남겨놓으신 거죠. 엄청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드넓은 밭에서 잘 자란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는 배추들, 제가 직접 배추 수확에 나서 봤습니다. 일단은요, 이 전문가의 시범을 본 후에 배추 자르기에 도전해 봤는데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야. 이건 잘못 갔어요. 어떻게 배추야, 미안해. 찍지 마요, 이런 거는. 이거 잘못 자른 거 아니고 잘 자른 거 뭐라는 거야? 찍지 말라고. 아유, 진심이 담아서 이 배추에게 사과드릴게요. 미안해, 배추야. 자, 평창 고랭지 배추의 속이 궁금해지는데요. 와, 세상에. 진짜 배추 속이 알차네요. 맛있겠다. 이 배추를 말할 것 같으면 힘든 계절을 이겨내고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그 해발 700m 이상 되는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배추가 조직이 단단하고 속이 노랗고 맛이 고소하고 김장을 담아서 여름까지 놔둬도 아삭아삭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야, 바로 이것이 해발 700m 고랭지 배추입니다. 제 얼굴보다 더 크지 않아요? 뭐 크죠, 훨씬. 와, 진짜 이거 엄청 잘... 아버님, 이제 일 끝난 거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네. 이걸 가지고 가서 또 절해야 돼요. 아, 그럼 누가 하나요, 그거는? 누구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자, 평창 고랭지 배추가 절인 배추로 재탄생하는 과정. 먼저 수확한 배추를 다듬어주고요. 소금을 뿌려주는데요. 이 소금이 보통 소금이 아닙니다. 요 소금이에요. 어떤 소금으로 얼만큼 절여야 될까요? 네, 이건 3년 이상 간수를 뺀 소금을 사용해야만 쓴맛이 안 나요. 아. 그렇게 해놓고 12시간이 지나면은 완전히 절여진, 저렇게 절여진. 아버님 몇 시간 일하셨죠? 12시간 이상. 아, 알겠습니다, 아버님. 자, 추벌로 헹군 배추는요, 12시간 동안 긴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 절여지게 되는데요. 두꺼운 뿌리 부분에는요, 소금을 더 많이 뿌려주고 잘 절여지도록 누룽탄으로 이렇게 눌러주게 됩니다. 힘들어. 어머니, 제가 지금 몇 시간 일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한 5시간 일했나 보다. 너무 힘드네. 그리고 12시간 후 배추에 숨이 죽고 잘 절여졌는데요. 이제 헹구는 작업이 남았어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피디님, 지금 저희 촬영한 지가 12시간이 넘었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경윤 씨, 네? 딱 5분뿐이니까. 아니, 어머니. 배추를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절이기 시작해서 12시간 이상 절인 거거든요. 어머니, 자꾸 이렇게 쿵짝쿵짝 안 맞으실 너무 거예요. 하셨네요. 카메라 이렇게 빨간불 돌아갈 때도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요. 어머니, 너무 하시네요. 이렇게 진심을 말하면. 근데 어머니, 왜 이렇게 세척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무리 배추가 좋은 땅에서 자란 거지만 흙도 있고 또 부순물도 있고 낙엽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네 번의 과정을 거쳐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을 쫙 빼서 그런 다음에 소비자한테 가면 그다음에 씻지 않고 그대로 양념해서 김치하면 돼요. 그래요. 무려 네 번의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불순물을 꼼꼼히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소비자에게 깨끗한 절인 배추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처리를 한두 번 맞은 이 배추가 속이 노랗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면서 김장을 해놓으면 내년까지 가도 절대 물르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씻은 배추는 물기를 제거해 포장해줍니다. 맛있죠? 야, 이거는요. 그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거 있죠, 피님. ASMR인가? 아시죠? 들리세요? 네. 맞습니다. 완전 아삭아삭하게 씹힌 소리 들리시니까요, 여러분. One more time. 잘 들어보세요. 맛있겠다. 이 소리가 다 말이 주잖아요. 이 배추가 얼마나 싱싱하고 얼마나 정말 정성들여서 키운 건지. 그죠, 어머니? 네, 네. 절인 배추는 평창 고랭지 배추가 최고예요!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 네, 경윤 씨 5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나저나 평창 고랭지 배추 소문은 들었거든요.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속이 정말 알차게 들었어요. 좋은 환경에서 정성껏 키운 배추 맞는 것 같네요. 그 귀한 배추를요, 소금에 절이고 씻고, 근데 네 번을 씻는다는데 정말 손이 엄청 많이 갈 것 같은데. 네. 특히 요새는 김장철이잖아요. 네. 물량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물량이 많더라고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제가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딱 5분 일했다라는 생각을 잠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요, 김장 축제 기간 동안 1톤 가까이 지금 하신대요. 하루 동안.
하루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네. 그 완성된 절임 배추 맛은 어때요, 경유 씨? 궁금해. 이 화면이 이 ASMR로 그냥 이 소리를 자세하게 네. 전달해달랬잖아요. 일단은 이 아삭아삭함은 기본이고요. 간이 일단 쫙 배어 있습니다. 딱 한 입 먹었을 때요. 그냥 이거는요. 소리로 들려야지 뭐 저의 이런 어떠한 추임새로도요.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11월 말까지 판매가 되고 있다니까는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도 이 ASMR로 직접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맛은요. 잠시 후에 제가 들려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연희 씨가 준비한 소식 만나볼게요. 이번 테마가 김장인데 연희 씨 네. 김장하고 오셨어요? 네, 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김장에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오, 네. 사실 제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제 성격 아시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먹을 걸 직접 맞으니까 힘들지 않고 되게 어머. 재밌더라고요. 오, 맞아요. 우리 리포터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먹방 같은 맞아요. 거라든지 아니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먹을 걸 생각하면은요. 그다지 힘든 촬영이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리고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그 네. 아삭아삭한 그 배추에 빨간 네. 양념 들어가고요. 씹으면 고소하면서도 아삭하면서 단맛이 나는데 요 맛 계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소개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공감하는 그 빨간 맛 저도 궁금하거든요. 맛있는 김장 어디에서 담그신 건가요? 의외의 장소에서 제가 김치를 담그고 왔는데요. 춘천의 명소 남이섬에서 김치를 담그고 왔습니다. 보통 남이섬 하면 데이트 명소로 유명하잖아요. 이번만큼은 김치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남이섬에서 맛보는 김치 어떤 맛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저 뒤에 보이는 섬이요. 바로 춘천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남이섬입니다. 이 남이섬이 데이트 명소로도 유명하지만요. 김치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김치로 유명하다는 건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무슨 일일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집집마다 김치 담그기 바쁜 요즘 남이섬에서도 김장을 합니다. 이색적인 한국 문화 체험도 하고요. 갓 담근 김치로 맛있게 보쌈도 한 점 먹고 모두가 즐거운 남이섬 김장하는 날 지금 소개합니다. 아우 야무지게 먹네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저는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북한강 건너 만나는 로맨틱한 섬나라.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촬영되었던 남이섬은요. 요즘 늦가을의 정취에 흠뻑 젖어 있었는데요. 빨간 단풍보다 더 매력적으로 저를 끌어당기는 빨간 맛. 바로 김치입니다. 오늘은 관광객들과 함께 남이섬에서 김장을 하는 날입니다. 남이섬이 김치가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그 김치를 제가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배추 포기가 600포기래요. 600포기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 잘 절인 배추도 있고요. 맛깔난 양념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조물조물 정성 어린 손맛이겠죠? 지금 맛있게 김장을 해놔야 앞으로 1년 밥상이 든든해지잖아요. 체험 테이블마다 도우미 어머니들이 계셔서 저처럼 누구나 쉽게 김장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색칠한다는 식으로. 아, 이렇게. 색칠하면서 요거 약간씩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만드는 것보다 저는 먹는 김치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담근 김치예요. 찰까? 김치. 이렇게 저는 올겨울 반찬 걱정 덜었습니다. 요즘 핵가족화 되면서 김치도 사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기회에 온 가족이 다 함께 김장도 해보게 됩니다. 김장에서 튼 딸내미와 옆에서 알려주는 어머님. 이 무녀 모습이 참 푸근해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남이섬에 김치 맛보러 오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저는 맞습니다. 이렇게 남이섬이 김치로 유명한지 몰랐는데 네. 언제부터 이 행사를 진행해 오셨어요? 이 시작은 2005년도부터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남이섬에는 이제 국내 관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한국의 이제 전통 문화의 이제 김장을 같이 하시면서 같이 이제 하나의 이제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인 관광객들도 참여하는 글로벌 김장. 한국의 음식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무척 신기했는데요. 입맛에 맞는지 다들 잘 드시더라고요. It tastes good, yeah. Spicy. Spicy? Yes, and we like spicy. 영어 좀 했습니다. It's good. It's fun. You enjoyed it. It's something new. It's a good experience. Yeah, it's a good experience. 맛있어요. 맛있어요. 나도 맛있어요. 이 말만 제일 잘 알아듣는데.
역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대한민국 김치. 내일 먹는 음식인데도 이렇게 차려져 있으면 왜 또 이렇게 손이 갈까요? 멈추지 않고 손이 갑니다. 아우, 요거 부럽더라고요. 김정은 씨 힘들지 않아요? 아, 재밌죠. 힘들기는. 재밌어요. 왜 재밌어요? 나는 알아눕던데 아까 너 하던 너무 힘들던데? 아니, 힘들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잠깐 하시고요. 긴장하는 네. 날 가족끼리 뭐 하실 거예요? 가족끼리 그냥 그거죠. 뭐 김장하고 나면 돼지고기 삶아서 파티하셔야죠. 그럼요. 그거지. 긴장하는 날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시 바로 요거죠. 요거 갓 담근 김치에 돼지고기 수육 일명 김치보쌈입니다. 이건 꼭 김장날 먹어야 맛있죠. 최고죠. 저거 진짜 맛있어.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겠어요. 많이 정말 맛있죠. 원래 김장하는 날을 혼자 한 포기 다 먹는 날 아니에요? 예로부터 김장날은요, 마을 잔치날이라고 했잖아요. 남이섬에서도요, 김치로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잘 먹죠. 오늘만큼은 과자 사탕보다 김치를 더 맛있게 먹었는데요. 항상 오늘처럼 잘 먹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랑 김장한 김치 드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고기도 맛있고 김치도 너무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집에서 김장하세요? 네네, 하죠.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네, 시댁 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가족끼리 온 가족과 함께. 김치도 먹고 남아도는님 차일지게 써봅시다. 올해 갓 나온 흑살로 만드는 맛있는 떡. 김장 체험도 떡매 체험도 처음인 아이들은요 마냥 신나기만 합니다. 떡 매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래도 좀 어려웠지만 재밌었어요. 처음 해봤잖아 오늘. 네. 어땠어요?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더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네, 한쪽에서는 벼를 수확해 탈곡하는 시범도 보여줬는데요. 한국의 농경 문화를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인과 도시 아이들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됐을 것 같은데요. 습관처럼 항상 먹던 밥상 위에 쌀밥과 김치가 고마워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남이섬에서 낭만을 찾으셨나요? 이제는 남이섬에서 전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I love you 남이섬, I love you 김치! I love 김치. 정말 외국인 분들과 함께한 글로벌한 김장이었는데요. 한류 열풍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김치에 대해서도 알고요. 김치를 참 잘 드시더라고요. 네. 정말 화면을 보면서도 김치의 위상이 진짜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외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김치를 담그고 또 김치를 담그면서 수육과 함께 먹고 이런 일이 많이 없잖아요. 네. 또 뿐만 아니라 김치는 뭐니 뭐니 해도 뭐 신김치 다 좋지만은 김장을 딱 먹는 이 갓 이렇게 만들어 먹는 김장 이게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너무 맛있죠. 또 김장도 하고 아까 보니까 쌀 탈곡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농촌이 남이섬에 그대로 다 펼쳐졌겠어요. 맞습니다. 그 벼가 남이섬에서 직접 재배한 벼인데요. 전날 동남아에서 오신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쪽도 농경사회지만 한국이랑은 쌀 품종이 굉장히 달라서 공감하지만 굉장히 색다른 모습으로 살펴보시더라고요. 네. 한류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명소가 되고 또 그렇게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려주는 남이섬. 이 진정한 한류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희 씨 수고 많으셨어요. 네.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이번에는 청주로 가볼 텐데요. 오늘 테마열전 김장을 테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맘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김장이 전국적인 행사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배추값도 들썩하고요. 양념값도 들썩들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김치는 어떤 맛을 내고 또 어떤 재료를 쓰는지 너무 궁금한 게 지역마다 맛이 다 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 김장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다는데요. 충북 청주시 강내면에서도 김치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합니다. 올해로 4회째라고 하는데요. 과연 충북 청주의 김치 맛은 어떨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주부들은 걱정이 앞서는데요.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모든 걸 준비해주는 김치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 한국 사람이라면 여전히 그 엄마의 손맛이 담긴 김치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내가 김치를 담가서 가져갈 수 있는 축제가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저도 오늘 김치 한 포기 제대로 챙겨야겠습니다. 가시죠! 충북 청주시 강내면의 배추밭입니다. 절임 배추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의 대표 김옥순 씨. 수확을 앞둔 배추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예. 와, 농사가 아주 잘 됐나 봐요. 네, 아주 잘 됐습니다. 아니, 뭐 비법이 있나요? 저희는 이제 그 스테비아 농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스테비아를 뿌려서 지은 농사예요. 그게 식물이에요, 스테비아가. 아. 거기에서 그 추출물을 빼내서 뿌려주는 그런 농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단맛이 나요. 무슨 설탕에 뭐 몇백 배 정도? 그 정도로 단맛이 나기 때문에 그걸 뿌려서 키운 배추라 굉장히 달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아, 또 김치 담글 때 또 소금도 필요하긴 하잖아요. 예, 소금은 신안군에서 예. 직접 우리가 갖다가 쓰는 소금이기 때문에 2년 정도 간수를 빼고서 이거를 절여서 하기 때문에 배추가 무르지 않고 쓰지 않고 맛있습니다. 와. 내일로 다가온 김치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내면의 영농조합과 생활개선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 번의 축제를 치러 오면서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김치 맛을 찾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다들 여기 사시는 어머님들 회원분들이 다 어머님의 손맛을 많이 받고 배워오신 분들이 종갓집 며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런 기술이죠, 말하자면. 그런 기술을 배웠고 또 특히나 저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전통음식연구회나 발효연구회를 통해서 저희가 김치 담그는 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접목을 해서 지금 저희가 맛있게 저희 입맛에 맞게끔 지금 하고 있거든요. 포기 김치 650kg에 들어갈 양념을 만드는 작업. 엄두가 나지 않을 법한데 머뭇거림이 없고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미리 담근 김치를 판매하는 행사였는데 올해는 소비자들이 직접 버무려서 가져가는 체험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료 준비부터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지하 150m 안반수로 세척한 절임 배추. 신한 천일염이 젖산 발효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김치 페스티벌에서는 만두를 빚는 체험도 합니다. 맛의 핵심은 적당히 시큼하면서도 아삭한 김치인데요. 만두 천 개에 들어갈 김치, 그 많은 걸 어디서 구했을까요? 우리들이 각자 회원들 집에서 농사 진 걸로 작년에 김장김치를 해놨다가 항상 김치 페스티벌 때문에 좀 나수해가지고 나수라는 게 이상하네. 그거를 해놔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 회원들도 걷어요. 그래가지고 다져서 하는 겁니다. 물기 뺀 두부를 일일이 으깨는 정성. 김치만두의 맛이 무척 기대됩니다. 김치 페스티벌 하루 전날 재료 준비가 순조롭게 끝나갑니다. 김치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풍물패.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강내면의 고유한 장단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김치 페스티벌에서는 김치를 담가서 가져갈 수 있고 담근 김치를 사갈 수도 있는데요. 체험객이 오기 전에 판매할 김치를 부지런히 버무려 놓습니다. 김치만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두 빚는 걸 현장에서 배운 후에 쪄서 가져갈 수 있고 찐만두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배추김치 한 650kg를 하게 되어 김치 하나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 곧 시작합니다. 제4회 청주시 김치 페스티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김치 페스티벌이 열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역이 이 스테비아 농법으로 한 그 절임 배추가 좀 유명해요. 그래서 그 두 군데 있는 작목반을 이용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김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이루어져가지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가 또 이 지역이 도농이 같이 상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더 좋았던 점이고요. 그 배추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소비하면 가격이 좀 싼데
이제 김치로 가공하여서 파니까 소득이 조금 더 농민한테 이롭다는 것. 또 건강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농사 지은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늘리 이게 발효 음식을 또 전할 의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이런 잔치가 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치 버무리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다. 그거 참 민망하겠죠. 그래도 엄마의 손맛을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배운 대로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사가시면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또 버무려가지고 가져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또 체험하는 재미랑 그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만 다음에 또 할 때 그게 토대가 되어서 이제 내 손으로 또 할 수 있으니까.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대량으로 소비하고 가격도 낮추는 그야말로 상생의 현장입니다. 농민하고 이렇게 주부님들이 좋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요. 동참하고자 이렇게 또 왔어요. 동참도 하고 네. 또 김치 그 버무리는 방법도 알고 네네네. 김치도 집에 가져가고. 네. 예. 백김치를 담그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무채와 배 등을 넣은 속은 생활 개선의 회원들이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배추잎 사이에 골고루 흩뿌리고 김치통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백김치는 단정하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새콤하고 달콤한 국물을 자작하게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와, 이거 그 냉장고에 예. 딱 보관했다가 딱 꺼내서 그 국물 딱 마셨을 때 속이 그냥 뻥 뚫리는 거예요. 시원하죠. 아, 진짜. 예, 아주 따봉이에요. 와, 여러분 빛깔이 참 예쁘죠? 아, 지금 이 순간 이 필요한 게 그 따끈따끈하고 갓 지은 그 쌀밥. 와, 정말 그게 생각나는데요. 아, 그러면 밥에다 한번 먹으면 참 맛있겠네요. 그죠? 밥 없나? 행사장을 샅샅이 뒤져본들 나올 리가 없죠.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갓 지은 쌀밥을 찾아 나섰습니다. 야, 여기야. 이제 1분 30초만 행복하게 기다리면 되는데요. 고실고실한 쌀밥을 개봉하고 김치는 손으로 쭉 찢어야 합니다. 밥 위에 척 걸치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와, 와, 아니 배추 자체가 일단 고소하고 아삭하고 야 양념이 제대로 됐네요. 먹고 싶은 게 떠오르면 바로 행동 개시. 이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아 맛있어. 갑자기 엄마 생각나네. 엄마. 어우 맛있어. 행사장에는 다양한 절임 식품도 있었습니다. 강내면에서 솜씨 좀 있다는 분들이 모두 나오신 것 같은데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중에 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뽕잎순 장아찌. 아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 산 밑에 뽕나무에 채취를 해갖고요. 네. 1대1로 담근 거예요. 어떻게요? 간장, 식초, 설탕, 매실액 이렇게 1대1로 해서 담으면 요 맛이 나요. 짜지도 않고요. 저 진짜 이거 먹고서 예. 뭔가 그 고기랑 먹어도 맛있겠다. 예. 또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게 당뇨에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예. 뽕잎이. 김치 페스티벌을 함께 준비한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농업인과 또 도시 소비자들이 만나서 좋은 김치 페스티벌이 펼쳐졌는데 앞으로 또 어떤 프로그램이 생길지 궁금해요. 제가 그 한 거 보면 한 155회에 17,000명 정도의 도시 소비자들을 저희가 체험도 시키고 교육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간 한 30만 명 정도의 소비자가 참여를 할 거고요. 특히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내년도에 하는데 저희가 청주시에서 그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 주변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를 맞이한 청주시 김치 페스티벌. 배추 농사를 짓는 여성 농업인들과 도시주부들이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통합한 청주시에서 도농상생의 참맛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테마열전 우리 강원도의 김장 이야기로 돌아와 볼 텐데요. 좀 전에 맛있는 평창 고랭지 절임 배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이젠 드디어 이 평창 고랭지 배추로 담근 김치 맛을 볼 차례인가요? 맞습니다. 자, 해피 700의 고장 이 평창에서는요. 정말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요맘때 열리는 축제 바로 김장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남이섬 김장 행사를 다녀왔잖아요. 네. 이 축제와는 뭔가 다르게 어머니의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축제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우리 어머님들을 통해서 진짜 김장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한수 톡톡히 배우고 왔는데요. 이 김장 축제로 말할 것 같으면요. 양념 준비되어 있고요. 절임 배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몸만 가면 돼요. 오. 사실 김장이 배추 절이는 작업부터 해서 준비 과정이 손이 많이 가고 피곤한데 그냥 가서 버무려 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네. 좋네요.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도 나누면서요. 정말 수다도 나누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 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김재양 축제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자, 평창 진보면이 김장 축제장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요. 피디님, 아니 아까 전에 배추 수확하고 절이고 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웬 말입니까? 여기 와가지고 저보고 김장을 하라고요? 지금 힘이 없어요. 전에는 이미 조기 퇴근을 꿈꿔가지고 에너지를 다 써버렸는데 평소보다 더 늦게 끝나는 것 같아요, 진짜. 역시 짜증내지 말고 웃어요. 아, 김치. 김치는 무슨 치즈 스마일이에요? 경윤 씨 짜증이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요?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죠.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가 올해는 벌써 3회를 맞았습니다. 한국인의 월동 준비 핫플레이스라 말씀했어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온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축제인가요? 평창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배추와 또 이쪽에서 생산되는 고추, 파, 마늘 모든 것을 지역 농산물로 해가지고 새우젓만 빼고는 다 이 지역 농산물인데 이 농산물들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를 해서 우리 그 평창군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축제장이 꽉꽉 찼는데요. 한국의 월동 준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김장이겠죠? 아우, 제가 그냥 아까 전에 이 절임 배추까지 하기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또 일을 하래요. 제가 집에서 우리 엄마 김장 담글 때도 도와주질 않는 사람이거든요. 경희 씨, 왜 안 도와드려요? 도와드려야죠. 엄마를 왜 안 도와드려요? 한번 잡아보세요. 전국에 세운 엄마들에게 둘러싸여 바로 김장에 그냥 투입이 됐습니다. 안돼, 거기 좀 꼭꼭 쳐서 너무 많아. 살짝 뿌리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어머, 양념이 딱 여기 고정돼 있는 거라 맛이 네. 나온 거잖아. 네. 그래서 많이 넣으면 안 돼. 너무 많이 넣는다고 안 맛있어. 그럼. 아, 이럴 줄 몰랐어요. 지금 제 옆에 시어머니가 한 10대포대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치 보여가지고 이 축제를 제대로 즐기지를 못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배울 때 확실히 배워야지 나중에 살림을 잘해요. 어머님들께 사실 제대로 배우시고 오셨겠어요? 안 통하더라고요, 애교는요. 아주 그냥 어질어질합니다. 아무튼 매콤하게 버무린 양념을요, 이 배추잎 사이사이 정성 들여 채워넣는 작업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오, 맛있겠다. 아, 어머니, 네. 김치가 너무 달아요. 아니, 이 양념에. 뭘 했길래 이렇게 맛있는 김장이 되는 거야? 여기는 양념에다가 조미료 같은 거 첨부 안 하고 천연으로다가 고춧가루 여기 거, 또 파 여기 거, 또 찹쌀죽, 그리고 새우젓, 멸치젓 이런 걸로만 하는데 양념이 이렇게 맛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보너스로 우리 어머님들의 정성과 사랑까지 넣으면 더 달고 더 맛있지. 평창 고랭지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가 얼마나 맛있게요.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손맛으로 담그는 김장김치. 그런데 이분이요, 다른 참가자들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렇죠? 준비된 양념에 각종 채소를 더합니다. 뭐. 어떤 분위기죠? 아니 지금 요 김치는 여기 지금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우리 입맛에 맞춰서 네. 집에서 파랑 쪽파랑 네. 가시랑 무 생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김치가 지역마다도 이게 담그는 방법이 다르고 집안마다도 이게 담그는 비법들이 있잖아요. 자, 어머니. 김치 맛있게 담그는 나만의 꿀팁. 나만의 꿀팁? 응. 글쎄요. 나는 예, 좀 심심하고 젓갈 좀 넣는 게 맛있거든요. 젓갈 중에서도 무슨 젓? 육젓. 육젓. 네네. 야, 어머니 네. 100% 다 공개하셨네요. 네. 아니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김장에 담그시는 이유? 아 이유요? 네. 여기 평창 고랭지 배추가 맛있어서 네. 작년부터 오게 됐어요. 역시 배추 맛이네요. 네. 이야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도 반한 평창 고랭지 배추요. 자체가 예사롭지 않잖아요. 거기에 맛깔나는 평창표 양념과 바다 우유의 꿀. 이쯤 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수육이겠죠? 이거 이거 그쵸? 김장의 꽃이죠 꽃. 아 너무 먹고 싶어요 경윤 씨. 맛있겠다. 어머니 잠깐만요. 네? 아, 이제 제가 응. 예의가 있어가지고요. 피디님. 웬일이에요? 굴까지 있어요. 라고 할 줄 알았죠? 이런 이런 이런. 아니 이 아래가 있다면서 날 주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 서운하셨겠어요. 예상치 못했어요. 어머니. 아우 제가 이렇게 맛있게 쌈 싸드린 걸로 용서해주세요. 겨울의 문턱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김장 축제와 함께 우리는 맛있는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 월동 준비하면은 바로 김치요. 김치 하면은 평창.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평창에서는 김장 김치 드시고요. 올겨울도 건강하세요. 경윤 씨. 네. 퇴근해야지. 퇴근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재미있고 지금 김치 먹어가지고 완전 좋은데 아 피디님 아, 좀 인상 좀 피고 웃으세요. 어머, 김치 아까 짜증내던 경윤씨 어디 가셨죠? 김치 마지막에 김장 김치 수육쌈 굴까지 들어있었잖아요. 아 정말 부러웠어요 경윤씨. 부러우시죠? 네. 뭐 이거는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조기 퇴근을 꿈꿨던 저를 한 방에 잊게 하는 맛이라고 할까요? 네. 마지막에 뭐 처음에 치즈 스마일로 시작하다가 진짜 처음과 끝은 김치 요걸로 끝나게 하는 요런 맛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제가 남이섬 가서 김장의 수육을 정말 많이 먹고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고랭지 그 김장 축제를 보니까 그 굴에 들어간 수육 요것도 보니까 또 욕심이 나고 맛보고 싶었죠. 내년에도 가봐야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 그냥 상추쌈 딱 올려가지고 아, 김장김치 올려가지고 우와. 양념 올려가지고 굴 올려가지고 한 입 딱 싸가지고 피디님도 안 드리고 어머님도 안 드리고 그냥 내 입에 딱 들어가면 이게 그냥 맛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수치상으로 일단 말을 해드릴게요. 네.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김장김치냐. 올해 참여한 분들이 5만 명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추만 100여 톤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두 배나 가까이 들었다고 해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방금 경윤 씨 위에 진짜 김치랑 고기가 있는 줄 알았죠. 또 기사를 보니까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위원회에서 불우이웃 돕기로 김장 300박스를 기증했다는 훈훈한 소식도 있더라고요. 덕분에 우리 이웃들도 올겨울 맛있는 김치로 겨울 든든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고 훈훈한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춘천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소식요정 연희 씨. 네. 이제 소식요정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네. 다음으로 전해주신 김치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계속 김장 특집으로 김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이제는 김장이 아닌 김치 요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까 솔직히 저는요, 우리 명수 씨가 이게 소식요정이라고 했는데, 네. 남이섬에서도 봤지만, 김장을 하러 갔다라고 했는데, 김장보다는 사실 많이 먹더라고요. 네. 소식요정보다는 먹방요정, 뭐, 먹요정, 뭐, 돼지요정. 뭐라고요? 잘 어울리죠? 잠시 좀 뒤에 남아주세요. 이런 소식어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만큼 소식요정 말고 먹방요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냥 김치만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김치로 요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게 또 퓨전 요리가 있고요. 또 묵은지도 있고요. 어머. 이게 정말 다양한 요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김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치 요리 만나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럴 때 이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김치 본연의 맛도 맛있지만 김치가 들어간 요리는 얼마나 맛있게요. 그 다양한 김치 요리 맛보러 지금 함께 가보실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밥상의 감초 김치. 김치는 다양한 요리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대학가의 인기 있는 야식부터 인내심 있게 푹 묵혀먹는 묵은지까지 같은 김치라도 전혀 다른 매력의 김치 요리들. 자, 다들 긴장하세요. 본격적으로 군침 넘어가는 시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김치 요리에 대해서 힌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음식이 대학가에서 야식 음식으로 1등이래요. 김치로 야식. 뭐가 있지?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은요, 김치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탕수육집입니다. 탕수육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대학가에 정말 김치로 된 맛있는 야식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탕수육집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탕수육도 하고 김치도 하는, 김치랑 같이 하는 김치피자 탕수육집이에요. 줄여서 김피탕이라고 해요. 그럼 줄여서 김피탕, 김치, 피자, 탕수육?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음식들의 조합이죠. 여러분 상상이나 드시나요? 김치를 이렇게 송송송송 썰었어요. 그럼 이제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김치랑 탕수육 싸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소스가 있는데요. 거기 소스랑 탕수육 소스랑 그 김치랑 만들어서 그 탕수육 위에다가 뿌려서. 일단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김치를 송송송 썰어가지고 그 위에다 소스 넣어가지고 뭐 토핑을 해서. 근데도 아직 제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일단 비주얼을 봐야겠어요. 만들어 놓고 이야기합시다. 상상 불가 김피탕 조리법 지금 공개합니다. 사장님의 비법 소스에 김치를 넣고 걸쭉하게 끓이면 탕수육 소스가 완성이 되고요. 돼지고기 등심은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두 번 튀겨주고요. 잘 튀겨진 탕수육에 김치 소스를 넣고 그 위에 신세대 입맛 저격 풍성하게 피자 토핑을 해주면 김피탕 완성입니다. 오, 맛있는 게 다 들어가시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게 김피탕이에요. 김피탕. 야식답게 제가 방송국으로 가져가서 야식처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빨리 네. 포장해주세요. 사실 이렇게 포장해 가서 먹어야지 이 맛이 나거든요. 한식, 중식, 양식이 한꺼번에 담긴 특별한 야식. 다이어트 포기하게 만드는 비주얼. 바로 요거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 진짜 연희 씨 다이어트 하신다고 그치요? 하셨잖아요. 이 날은 안 했어요. 오, 치즈가 막 늘어나는 게. 한입 가득. 어떤 맛일까요? 근데 난 그래. 말할 때. 현실 멘트가 나왔어. 먹으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진짜 싫잖아요. 우리 리포터들. 맛있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 피디님이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야. 네, 맛있는 냄새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네, 잘 먹었으니 더 열심히 일하세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김치 요리 전문점. 김치 요리집답게 주방에는 김장 재료가 가득합니다. 양이 장난이 아니죠? 아니, 김치가 그렇게 많은데 또 김장을 하시나 봐요. 네, 해마다 묵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500포기씩은 오, 500포기씩. 해서 저장고에다가 해마다 해서 묵혀요. 혼자 500포기요? 그러면. 그럼 김치는 어느 정도 묵혀야지만 정말 맛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김치는 그냥 익혀서 먹는 건 1년 정도 숙성되면 제일 맛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묵은지는 2년 정도 돼야 약간 그 짭조름한 맛도 있고 그 특유의 그 시원한 맛. 기다림이 만든 맛의 명작. 2년간 인내심을 갖고 묵힌 맛있는 묵은지가 이번 김치 요리의 주인공입니다. 아, 들기름에다가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주물러서 네. 쌀뜨물이나 이런 거에다 이렇게 넣고서 톡 찌면 돼요. 묵은지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요리 들어갑니다. 현재 양파를 갈고 초벌한 등갈비를 올린 뒤 고춧가루, 다진 마늘과 함께 큼직한 묵은지 한 포기 올려줍니다. 묵은지가 맛의 비결이니까 별다른 비법은 필요 없단 말씀이죠. 이대로 20분간 푹 끓여주면 맛있는 묵은지 등갈비찜 완성입니다. 식사로도 그만, 안주로도 그만, 김치도 나이가 들면 열균이 생기는지 갓 담근 김장김치와는 또 다른 깊은 맛이 있습니다. 아우, 거기다가 들어는 모셨나요? 묵은지 등갈비. 여기 비명 소리가 난무하네요. 그러니까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등갈비 뜯고 묵은지 먹고. 가을엔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살 쪄도 되지 이 맛이면.
너무 맛있는데. 아, 또 먹고 싶어요. 요정이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오늘은 먹방 요정 할게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묵은지는 뭐랑 끓여도 다 맛있죠. 다양한 묵은지 요리에 푹 빠진 손님들. 입이 너무 즐거운 나머지 이렇게 술도 한 잔 기울여주는데요. 뜨끈하게 입에 넣어서 시원하게 넘어가는 이 맛. 고기보다 김치에 손이 더 갑니다. 요새 어머니 김장철이잖아요. 그럼요. 김장 하셨어요? 아유, 오늘 해고 왔지요. 오늘 했는데 또 김치를 드시러 오셨어요? 아유, 그래요. 묵은 김치 먹는 맛이 또 있지, 아유, 묵은 그럼요, 거. 그럼요. 오늘 햇김치 먹었지만, 했지만, 또 묵은 김치를 해서 또 한 잔 먹으러 왔지. 한 잔? 자, 그럼. 구한 그 매력 있잖아. 왜 갈비에 우러나는 구수한 맛. 그 짱이지, 그게. 신랑은 왜 안 데리고 오셨어요? 아유, 오늘 아침에 우리끼리 와서 먹어야지. 어머. 술 맛이 안 나. 여자끼리 먹어야지. 신랑 끼면 잔소리해요. 조금 먹어라 뭐 이래. 네. 묵은지도 시컷 먹고 가야 되는데. 우리 김치를 다 하셨는데. 아, 정말 우리 어머님이 너무 즐거우셨습니다. 정말 김치가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되잖아요. 뭐 찌개면 찌개, 구, 구이 또 퓨전. 이렇게 보면 김치는요, 우리 한국인 밥상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인 밥상에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뭐 서양식, 일본식 뭐 이런 밥상에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저는 스테이크 썰 때, 짜장면 먹을 때, 피자 먹을 때 그럴 때도 김치를 먹어요. 이 느끼함 2%를 김치가 싹 잡아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꼭 한식집이 아니더라도 김치가 들어간 퓨전 요리가 참 많잖아요. 뭐 김치 리조또, 김치 브리또, 김치 돈가스 뭐 이렇게 보면요. 김치는 어떤 음식하고도 조화가 잘 되는 그런 글로벌 푸드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여기에 또 칭찬 또 몇 마디 들어가면요. 김치는요. 갓 탄 김치도 굉장히 맛있고요. 조금 묵힌 김치도 맛있고요. 묵은지도 맛있고요. 요거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네. 우리 조상님들 정말 지혜롭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김치는 정말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김치 요리.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 취향에 맞게 다양한 김치 요리를 즐겨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다 만나봤습니다. 박경 리포터와 이현 리포터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는요. 사실 이렇게 김치가 뭐 맛있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매번 식탁에 있는 음식이니까요. 그런데 네. 김치의 소중함 언제 가장 많이 느끼는지 아세요? 외국에 나갔을 때 김치찌개가 그렇게 생각나고 김치 볶음밥이 그렇게 먹고 맞습니다. 싶더라고요. 오늘 진짜 이 화면을 보면서 야, 김치 없었으면 진짜 못 살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김장철입니다. 맛있는 김장 해가지고요. 한 해 나시길 바랄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요새 김장 담그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힘들지만요. 맛있는 수육 드시면서 좀 힘도 내시고요. 올 겨울 이 김장 김치로 한번 힘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생방송 강원 365 우리 지역 행사 안내해 드립니다. 나는 작가다 시즌3가 11월 16일 금요일부터 29일까지 원주 취향예술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원주시민 집담회 컨퍼런스가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원주 그림책 여행센터 2담에서 열립니다. 제27회 강원 역전 마라톤 대회가 11월 16일까지 영월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평창군 가족봉사단 연합활동이 11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평창군 대화면과 공평면 일대에서 열립니다. 2018 청소년 문화축제 쓰리고 보고 놀고 즐기고가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제6회 평창군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이 11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내일은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내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오늘 수험표 지급과 시험 장소 등 위치 파악을 위해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됐는데요. 예비 소집까지 마친 지금 아마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 학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떨리고 긴장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능날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우리 수험생들 입맛이 없더라도 내일 아침 식사 꼭 하는 것이 좋겠고요. 아침밥의 양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가벼운 음식으로 알맞게 먹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중요한 만큼 침착하게 시험에 임해서 각자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강원 365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